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3년에 걸쳐서 1만 2천 명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원을 줄이는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겹치는 업무는 합치거나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곳에 가서 일하거나 그만둬야 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건 대부분 하위직 노동자라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정원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곧바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많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입니다. 1,041명인데 노동자 대부분은 통행료 수납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6,300여 명의 정원에서 16%를 줄여야 합니다. 도로공사 서비스는 실제 감축 인력은 퇴직자 등 70명이라며 나머지 971명은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영업소 업무 재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하위직의 구조조정이 집중됐다고 비판합니다. 상위노동자보다 하위 노동자부터 먼저 인력 감축하는 데서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근무를 시킨다는데 실질적으로 순다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고. 한국철도공사의 열차감시원과 우체국 시설관리단의 환경미화원, 한국전력 전기검침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상위직 중심으로 7%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원 감축 비율은 인력 재배치까지 합쳐서 4%에 그쳤고 이마저도 하위직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